하이요. 은정아, 누나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좀 다녀올게. 벌벌 떨지 말고 있어. 알았지? 덥다. 가자. 조금만 더. 그렇게 치료하고 있어요. 저랑 같이 바이올린 하는 언니 만나러 가요. 아침 맞았더니 더 묵직해요. 처음엔 좀 그렇거든요. 계속 맞아야 풀리는데 막 자극을 받았더니 막 더 힘드네. 그러니까 편집을 하면은 좀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무아지경 무아지경 무식한 거야. 이거는 열정적인 게 아니야. 정말 무식해. 이게 딱 50분 정도 하고 한 5분 정도는 충분히 풀어주고 다시 또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네요. 이게 뭐지? 체코? 응. 체코 가면 이 브랜드는 꼭 가가지고 머리 사오라는 곳에. 엽서는 비밀? 이게 뭐예요? 마누팍투라라고 여기 샴푸가 원래 되게 유명한데 이건 핸드크림. 와인 코스메틱? 응. 와인 향 나는 핸드크림. 체코는 이게 유명해요? 응. 여기 맥주 샴푸라고 꼭 사오라는 게 있어요. 오, 와인 향 나는 핸드크림? 되게 묘하다. 응, 그치. 이게 막 샤워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. 단꽃향? 단꽃향? 오. 좋다, 좋다. 약간 좋다. 꽃인데 달죠? 응. 난 남의 숟가락만 놔주고 내 거 안 놔줘. 와우. 언니는 바이올린 하면 안 아파요? 나는 완전 1.5. 완전 1.5개 꼬리뼈부터 다 휘었다가. 그럼 안 아파요? 아프지 아프지. 항상 여기 뭉쳐있고 찌겁고. 우리 방은 금방 배가 꺼지기 때문에 이거 넣고 참기름. 고추장. 참기름. 난 직접 만들고 그랬어. 참기름 어떻게 만들어? 그 기기가 있었어. 청국장 만드는 기기. 헐. 맛있다. 매일매일 찍어요, 그렇게? 나 영상 매일 올려요. 편집할 어떻게 다르지? 어떤 날은 짧게 올리고, 어떤 날은. 혼자 감탄해. 완전 너무 예쁜 게 많아. 어떡해. 아니 이거 아트 뭐지? 아트 바이로댕. 아트 바이로댕. 이거 나 쉐딩만 쓰고 있어가지고. 진짜 예쁘다. 블러셔 이거 되게 묘하더라고요. 되게 곱다 진짜 엄청. 무난. 응. 이렇게? 살짝 이렇게 해줄래요? 응.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파우더를 한 번 더 이렇게 경계 풀어줘도 되고. 이제 커피는 저기 버리고. 너무 재밌어, 화장품. 나 이번에 가서 뷰티 블렌더도 사왔단 말이야. 좋죠. 좋더라. 그죠? 그거 저 뷰티 블렌더 똑같이 만들려고. 진짜? 아빠 하시는 쪽이 완전 기초화학 하시거든요. 뭔지 알죠? 아예 뭐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거 좀 배합해갖고 아예 소재 만드는 진짜 기초 단계. 그래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래요. 이게 뭐더라? 딸기 레어 치즈 티라미수. 먹읍시다. 샌드위치입니다. 네. 이걸 먼저 먹어. 이건 처음 먹는 것 같아. 딸기 치즈? 진짜 맛있어? 맛있다. 하도 케이크 금지였는데. 다이어트 할 때는 케이크 안 먹잖아요? 저 원래 케이크 잘 안 먹어요. 진짜? 응. 단 걸 안 좋아하나? 응, 그냥.
진짜 맛있다. 크럼블? 그런 거 봐요. 맛있다. 이게 아예 홀케이크 26,000원. 장난 아니다. 추쌈은 정말 디저트가 맛있는 것 같아. 진짜. 아이고야. 배고파. 순정이. 순정이. 이리 와봐. 순정이, 뭐 했어 오늘? 말해봐. 네, 저는 오늘 뭘 했습니다. 누나 밥 먹어야겠다. 고기다, 고기. 고기 좋아하는 유진 씨. 고기를 누가 싫어해? 니 건 어때, 니? 순종이 고기 냄새 맡고 자. 조금.